이 코너는 개그맨 이성우 군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아유, 아이고, 아 옆집에 승부가 다 커서 벌써 결혼을 한디야. 야, 다 컸네, 다 컸어. 야, 너 뭐 드냐? 아유, 결혼식 가는데 이쁘게 하고 가야지. 여보, 내가 너 신부 같지. 너 싫은 부 같여. 아유, 내 이놈 인간한테 뭘 바래. 아유, 얼른 가요. 아유, 내가. 야! 너 왜 등이 다 터졌어? 터지긴 뭐가 터져요? 원래 안 잠겼슈. 야, 옆에 언니야, 너 저 속옷 다 비쳐. 시스루룩. 하지 말아요, 학비나. 아유, 그나저나 우리 성호도 얼른 방송해가지고 그 빨리 장가를 가야 되는데. 시끄러, 그놈 얘기도 하지 말아. 그놈이 뭔 수로 방송을 해요? 그놈이 저 방송을 한다는 거는 네가 계단을 올라간다는 얘기요. 엄마, 그럼 불가능하다는 소리네. 엄마, 어머, 여보, 여보, 그 언니 성우한테 전화해서 내려와서 농사나 짓고 장가 나가라 그래요. 또 오늘 어쩐 일로 내 생각이랑 똑같네. 마음이 잘 통한다. 네? 내려와. 내려와. 예, 아버지. 내려와. 성우야. 예. 이놈 시끼 애비다. 예. 시끼 애비야 이놈 시끼야. 예. 이놈 시끼 애비야 애비. 내가 네 애비다 이놈 시끼야. 예. 성우야 애비야 이놈 시끼야 애비요. 이놈 시끼 어딜 봐 애비다 이놈 시끼야 애비요. 알아요. 말씀하세요. 네. 내가 뭐라고? 애비요.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시끼 내려와. 내려와 시끼 내려와. 너네 싸가지가 없어서 방송을 못이야. 아니 재미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. 알면 내려와. 내려와 시끼 내려와. 아니, 내려와 재밌는... 내려와 시끼야. 아니 야 이 시끼야, 네 친구 승부는 벌써 결혼한 뒤야. 너 부럽지도 않냐? 아이고 아버지, 응? 그게 뭐가 부러워요. 아 저 스타 되면요 여자애들이 쫙 줄을 서요. 그래요? 그 쫙 그 줄 따라서 내려와. 예, 내려와. 아니, 내려와. 아니, 내려와. 아니, 시끼, 내려와. 아유, 내려와. 진짜. 내려와. 시끼야. 아,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아, 그럼 아버지. 응. 전화 좀 끊어 보세요. 왜? 아, 매니저한테 물어봐야죠. 왜 웃어요? 매니저 있대. 아니. 야, 네 매니저는 저 크다. 왜요? 맨날 쉴 거 아니야. 어? 내려와, 내려와, 시끼야. 그 매니저랑 같이 내려와.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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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끼야. 여보, 여보, 나 좀 바꿔봐요. 여, 엄마. 여보세요. 어, 엄마. 성우야. 아유, 귀한데 새끼. 성우야. 아이고, 성우야. 성우야, 그 옆집에 승부는 벌써 결혼한디야. 아유, 너도 내려와서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장계 나가. 아, 엄마까지 왜 그래요? 아, 그게 뭐가 부럽다고? 아니 뭐 신부가 이쁘대요? 몰라. 아니 그럼 어리대요? 아니 몰라. 아니 그럼 직장이 번듯하대요? 아유 몰라. 그냥 밥이 부패인 것만 알아. 뭐예요 그게? 아유 성우야, 너 장가 안 가냐? 아유 엄마, 저는요 개그로 성공하면 그때 갈게요. 아유 그래? 성우야. 예. 너 못 떠. 뭔 얘기야? 아, 그 찜 먹고 싶다. 얘는 저 배야. 아, 그 찜에서 왜 나와 있는 거야? 배야. 배 있어야 되는데. 아이고. 아니 오늘은 결혼식이요, 장례식이요. 넌 너 왜 그래, 인마? 왜 이렇게 징징대요? 아, 그리고 어? 결혼식 가는 양반들이 옷이 이게 뭐요? 응? 가는 길에 그 읍내 들려요. 왜? 형수는 그 한복집에, 형님은 그 정장집에 내 돈으로 옷 한 벌씩 맞춰놨은 게 갈 때 입고 가요. 내가 이래야 되는데. 아이씨, 아유, 이거 한심 없는 자식 그냥. 네가 이마 이러니까 장계를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거요? 아 참, 아이 누가 장계를 못 가요? 에? 안 그래도 오늘 내가 참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온 도시 여자 소개시켜주려고 제가 이 자리에 데리고 왔슈. 그
자네 일로 나와봐. 아이 뭘 부끄러워 아무리. 아이 나와봐 빨리. 누구라도 나와야 되는데. 이거 확 그냥 왜 아이 왜 자꾸 형님 뭐 형님 여기 누워 있어야 되는데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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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우야. 아유 아들 놈이 이렇게 말 안 들을 줄 알았으면 딸내미 하나 더 낳는 건데 엄마가 딸내미 하나 더 낳아보려고 너그 아버지 아침 밥상 국에다가 그냥 남자 힘에 좋다는 약을 싹 넣고 국을 벌컥벌컥 맛있게 했더니 갑자기 밥상을 뒤집어 엎고 장작을 패고 황소 두 마리를 맨손으로 때려잡더니 다방으로 뛰어가더라. 죽 써서 개 줬다. 아유, 그게 웃겨요. 웃겨. 아유 이놈이 이제 아유.